맞아. 노래를 막 자기가 진행 중에 하면서 막 하면서 하다가는 그걸 다 못, 그럼 노래 놓쳐. 그 말이 맞아. 노래 맛이 안 나요. 응. 고고 정답이요. 고고 시작. 고고 전전 이윤호 부산도 빛도 한국을 자진 안개 월봉으로 돌아 어장촌 개 짓고 대한봉 구름 빛던 고다도 하나 아, 나.
간다 어디 배로 가자 말 아마대로 굳나 돌아간 경시가 또 있나 아마대로 굳나 돌아간 경시가 또 있나 아따 청주 댁은 다 위였구나 세상에나 위였어 애들은 금방 외워요 세상에나 천재들이요 토끼띠들이 그러고 보니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떻게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위하냐? 나요. 정주댁이 나는 현장님 부르는 저기에 그 노래가 그렇게 좋은 노래인 줄을 몰랐어요.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운 거야. 참 집중력이 대단하고 그 열정에 박수 보낸다. 어떻게 이렇게 외웠어? 네. 저기 막 고고 참배는 우조로 부르는 거라고. 우르조로 불러요. 우조. 네. 그러면 저기 다, 이런 단가들은 근데 다 우조 춘향가는 충종.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우조다 하면 다 우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조 분위기지만 아. 저기 봐야 계면이 늘 그 계면과 모든 것이 섞여 있어요. 둘. 예. 완전히 우조로만 갈 수가 없어요. 음악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예. 계면이라고 다 계면이 또 아니죠.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게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다, 우조다, 평조다, 저기 뭐야 계면조다 하는 것은 조다 하면은 그것은 일단은 악상을 이야기해요. 악상. 곡의 분위기가 그렇단 얘기고 그 다음에는 길을 말해요. 소리 길, 소리 길 선율, 소리 길에서 계면이냐 또 저기 뭐야 저 평조 저기 평조냐. 우조냐가 또 나와요. 그 계면끼리. 근데 이제는 계면끼리 저기 뭐야 저 소리끼리를 그렇게만 하지 않고 이제는 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음계를 도음계냐 내음계냐 소음계냐 라음계냐 미음계냐 이제는 이렇게 놓고 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놓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길의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길의 의미가 없어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길이라고 그래요? 길의 의미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해서 길의 의미라고 하지 않죠. 소리 길이 그렇다는 거죠. 아, 선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조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그러니까 조와 음계만 알아두면 되죠. 음계를 소리 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는 악상을 이야기해요. 곡의 분위기. 곡의 분위기가 악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조평조 계면조도 그렇게 나누어요. 악상으로 보는 개념과 소리길로 보는 개념이 우조, 평조, 계면조가 소리길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악상과 그걸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분리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거기다 더 늘려서 그렇게 세 개만 있냐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뭐 도음계, 내음계, 미음계, 소름계, 라음계 이렇게 그냥 갑니다. 예, 지금 이제 그냥 편하게 그렇게 가요. 예, 계면길이다, 우조길이다, 평조길이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요. 도음계냐, 내음계냐, 미음계냐, 소름계냐, 라음계냐 이렇게 갑니다. 그 지금 쑥대머리 같은 경우는 계면조죠. 계면조 계면길이죠. 계면조. 예, 예. 계면조의 계면길. 계면조의 계면길. 예.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이별가나 이런 데서는 슬프기 때문에 다 그 슬프다 단조적 느낌이 난다. 이건 전부 다 거의 계면조죠. 그러지 않은 것도 계면이에요. 계면이 많아요. 예. 계면은 경계 개 얼굴 찌그러지면서 면 계면 예 주름이 생겨서 예 근데 계면인데 이제 저기 막 슬프다고만 계면인 거 그쵸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고 슬프지 않아도 계면이에요 계면이 많아요 그 음으로 가면 나라 띠다 이렇게 가는 음계는 다 계면이에요 그 자체가 슬프다 근데 그게 소리길에서는 슬퍼도 음계를 가지고 가면서 가사가 거기에 명랑하고 빠른 템포로 가면서 하면 안 슬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슬프다라는 악상으로 그건 왜냐하면 계면이 악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슬픈 것만은 아니죠. 경쾌하고 재밌는데도 계면이에요. 그거는 소리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이렇게 딱 엄격하게 저기 구분을 이제 이렇게 앉아요. 계면 속에 평조도 있고 우조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우조만 갖고 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히 평조만 갖고 나누어라 다 섞여 있어요
어떤 것이 주를 이루느냐 차이만 있으니까 이건 우조로 부릅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아니에요. 내릴까요? 예, 이로 내리셔요. 손가가 죽으려고 해. 얼굴이 뻘개 갖고. 더우를 많이 타. 야, 좋겠다. 나도 더워봤으면 몸이 참깨로 얼음이라. 예, 대추 삼, 저 생강 해갖고 그냥 니립다 팔팔 끓여 꿀에 해갖고. 꿀은 차가운데 안 두는 거 아시죠? 꿀은? 예. 아, 예, 따뜻한 데다 둡니다. 냉장고에 안 들어가고. 홍보돼버려. 예. 꿀은 거기야. 우리 아버니 저기 안에 있는 신주머니 하나만 갖다 주시어요. 새로운 학생이 오셨네, 남자분이. 예. 오라버니라고 성은 오씨의 이름은 라버니라고. 어쩔 때는 이름이 바뀌어. 성은 오씨는 안 바뀌는데 라방이라고 해. 오라방. 아, 우리 사모님 사부님 성이 오씨예요? 아니 여기가 오씨. 그렇게. 그러니까 오라방, 그치? 오라방. 머리 착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좋으셔. 그래요, 요만한 저기 뭐야 이 자판이 있어서 다 보고 한다. 우리는 가사를 딱 와 가서 같이 너도 한번 가보자. 그만 이제 합시다 이. 호남 시작. 예예 그럽시다 이. 잠깐만요. 지난번에는 아따 우리. 봄소리님도 양반은 아니네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냥 걱정을 했고만은 딱 오시네요. 노심 초사 했더니만은 딱 오셔. 언니 눈 빠질 뻔했어. 내가 달러 끝나고 집에 간지 얼렁말로. 어서 오셨어요. 수업 끝날 것 같아서 책은 안 가져왔어. 잘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머리가 잘 돌아가. 한 단계로. 얼렁말요. 책은 안 가져왔어 그냥. 예. 없으면 내 거 보고 하는데. 머리띠가 참 인상적이십니다. 언니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머리 감기 싫어서 시트 짜갖고. 근데 멋있다. 그랬지? 아주 그것도 패셔너블합니다. 일할 때만 내가 가져. 예, 패셔너블해. 아,